반갑습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본사를 떠난 지 한 30년 된 것 같은데, 주지하고 울쟁이 그때 나이가 한 50대였죠. 그때는 뭐 법문도 뭘 할 줄도 모르면서 많이 했는데, 지금도 아마 기억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나면 그 전에 여기서 법문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얘기는 같은 얘기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매우 좋습니다. 지금 나이가 지금 80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들리는데, 주심이 하도 부탁을 해서 또 내가 여기 떠났는지 올랐고, 그래서 법문은 좀 모르겠지만 오겠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뵈니까 아는 사람이 몇 분 계시면 아직도 오래 다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가 여기 살 적에는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죽 써먹었습니다. 지난 72년 되어가지고 이 무역전 시간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이 돼서 하리만 많고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죽을 써먹었더니 조계사 신도분들이 와가지고 아주 보험사에게 살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고향에 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공덕으로 항상 복을 줘야 돼요. 그건 그렇고, 오늘 뭐 본문을 주제를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아, 주님이 뭐 주제가 있냐, 부처님 얘기지, 이랬습니다만 오늘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우선 불자님들은 소원이 있어요. 절에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각자에 다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성취하는 사람도 있고 성취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성취 안 되는 사람은 나는 왜 해도 안 돼 이렇게 한탄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난 기도만 하면 무엇이 다 잘 이루어져 이렇죠.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진 사람과 잘 안 된 사람과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얘기 좀 해주려고. 절에 오시는 이제 신도분들은 불자라고 그러고, 또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면 틀림이 없는데, 부처님한테 기원을 발언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서 하면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얘기 좀 해드리려고. 괜찮겠죠? 네. 대단히 쉽습니다. 우리는 절에 오면 이제 우선 수계를 받습니다. 계를 받아요. 부처님 당시 때도 제자한테 다 계를 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 부처님 계를 지키고 수행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6년 고행 끝에 깨달아가지고 평생 동안을 자비 이타행을 했습니다. 자비하고 이타행, 남을 위해서 도왔지 자기를 위해서 산 일이 없어요. 그 항상 명상에 잠겨 있었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주의 진리를 다 깨달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또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부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랐기 때문에. 그럼 불자들은 요즘 보면 부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계를 받습니다. 절마다 가면 이제 신도가 되면 계를 설립니다. 여기 계 안 받은 사람 손들어 봐요. 몇 안 되네요. 하나도 없나? 다행이네요. 계를 왜 받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원도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내 제자가 됩니다. 그렇죠? 보살들은 보살이 되는 침을 받으려면은 5계를 지켜야 돼요. 5계.
근데 실제 기회는 받고서 안 지키거든요. 그 기회를 안 지키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왜?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적에 기회를 철저히 지키면서 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져요. 저는 여기 살 적에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저 뭐 요즘도 어렵습니다만 저 법당하고 저 진여문 집 쪽에 다 내 무허가를 졌어요. 그 어림도 문서이죠. 여기 뭐 공원에다 녹지에다 묶여도 뭐가 됩니까? 나는 그쪽에 부처님한테 기회를 철저히 지키면서 108회를 했어요. 40년 동안 하다 떨리고 했습니다. 그게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게 삼백구요. 그게 지금도 나는 생각을 해요. 부처님한테 기회를 지키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난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림이나 있습니까? 기회를 안 지키면서 하면 되질 않습니다. 보사님들께서도 앞으로 기도를 하려면 5개를 꼭 지키세요. 5개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지키세요. 제일 불살생이죠. 제일 중요하죠. 우리 생명 보존하듯이 제 중생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벌레 한 마리 죽이더라도 모기 같으면 누구게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이면 못 써요. 잔인하게 날려버렸든지 벌레 좀 어서 싹싹 비벼서 죽인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못 씁니다. 우리가 걸어가다가 참 알게 모르게 살자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도 다 업과예요. 밟혀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살생을 안 해야 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 많이 안 하게 돼요. 살생할 것도 안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살생하게 됩니다. 제일 불살생. 그죠? 제일 투도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상대방이 보지 않았다고 훔치는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이 집 부린 사람이나 도둑맞은 사람은 서운하지만 도둑해간 사람 잡고 싶으면 잡을 수 없잖아. 모르니까. 그러나 도둑질은 자기는 압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해. 항상 지나간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를 알지 않는가 하고 의심 보면서 불안해하고 그 도둑질이 그렇게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게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부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우리가 길가에 가다가 금목걸이가 하나 떨어져 있어도 죽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앉은 사람에서 손 들어봐요. 웃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금목걸이였더니 앉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금목걸이 죽을 적에 그냥 죽지 않습니다. 돌아다 봐. 주인이 있나 하고. 그러지 그냥 안 죽습니다. 그 남 물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아까 여기 오다 만지작을 떨어졌는데 그 사람 찰이 나옵니다. 그게. 없잖아요. 이미 주사가 아니니까. 또 어떤 착한 사람은 그걸 갖다 경찰서 신고를 해요. 경찰서는 묻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뿌렸는데 여기서 샀지. 또 어떤 사람은 주사가 도로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도로에 쳐다보지 않아. 길만 찾고 그러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이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손대지 말아라. 그것까지도 그냥 지나가는 맞습니다. 불자라고 그러면, 보살이라고 그러면,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 돌아보게 되고 죽는다, 이 말이야. 앞으로는 보살행을 하려면 떨어진 물건도 주우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야 돼. 중요하죠? 예. 네. 세 번째, 불사음에 음행하지 말아라. 떳떳하지 못하니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을 잘 지키고. 또 불망어 거짓부렁 참 중요해요. 입으로 망친다. 요즘도 뭐 정치인들 보면 망가해가지고 권력치는 사람들 많은데 이 괜히 이름이 남의 숨보고 또 여기 이간질하고 또 남 잘하는 걸 못 봐서 또 여기 와서 나쁘게 말하고 그러면 그걸 또 알까봐 또 거짓부렁하고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진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거짓부렁 하지 말아야 돼요. 불음주 술을 마시지 말아라. 술 뭐 한 두 잔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 취어들어 마시지 말아라. 그 같은 사람이지만 술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봇대 오줌이나고 두루노 있으면 그걸 개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 같은 놈이 안 되려면 술 먹지 말아야 돼요. 정당한 술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오계를 받았죠. 그 오계를 지키면 그때 보살된 칭을 받아도 되는데, 오계도 안 지키면서 보살 칭호도 받으면 안 되는데, 요즘 뭐 보통 너도 보살, 나도 보살,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계 지켜야 되고, 특히나 기도할 적에, 오계 지키면서 기도하면요, 틀림없이 영험이 있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 천만배 하려 힘이 없어요. 바로 자기 힘이 없는데, 그게 부처님한테 가피를 받을 수가 없죠. 부처님이 너는 내 뜻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복을 주지 않아요. 가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봉헌사 신도 여러분들은 오계를 꼭 지키세요. 기도할 적에 다 못 지키게 해서 기도할 적에라 또 내가 며칠 날에서 3일 기도 한다든지 7일 기도 하든지 뭐 의원이 있어 하면 그때라도 한번 철저히 지켜보세요. 거짓말도 하지 말고 식구들한테도 잘하고 해보면 스스로 이루어집니다. 자기들 모르게. 그게 바로 기도예요. 아시겠죠? 네. 예. 오늘 첫째 중요한 것은 오계를 지키라는 얘기를 내가 했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하시면 틀림은 없었고, 봉헌사에서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계를 지키면, 내가 뭐 다른 얘기는 기도서 못했고, 봉헌사에 일이 많았는데, 계를 지키면서 하니까, 희한한 일이 많으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몇 가지만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몇 가지만 다 얘기는 못하겠고. 이 마당복반에 탑이 있죠. 탑을 세우려고 부처님 사례를 모시고 왔어요. 그때 영암스님이지, 운원스님이 죽었습니다. 내가 재물 보고 총을 보면서. 그 사례를 모시고 왔는데, 한 열흘 지나니까 어떤 시골 노인의 두 분이 왔어요. 키도 조그마하고 농사나 짓는 노인의 두 분이 아침 새벽까지 오더니, 네, 주심을 찾아요. 그때 뭐 주심 안 했으면 내가 총을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영암생, 문어생 먼저 봉선사님 가 계시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봉선사에다 탑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탑 헌전선대 신도전대 얘기하는데, 사리만 모셔왔는데 한 열흘 지났는데, 그게 무슨 탑을 해요? 그랬더니, 꿈을 꾸니까, 꿈에 봉선사에 탑을 세우라고. 그래서 탑 도면을 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도면도 그리고 와서 이거 좀 세워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도면이 1번씩의 도면을 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탑을 하면은 우리 저 신라 시대에 석가 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 돈 한 1억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혼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시골 노인네 두 분이 오셨는데, 나이도 많아요. 근데 헐소리도 아닌데 헌다고 해서, 그거 안 된다고. 여긴 저 신도가 많기 때문에, 십시일반은 해야지. 혼자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혼자 안 하면 또 돈 안 내. 1억이라는 것도 다 내는데, 혼자서. 깜짝 놀랬죠. 그때 또 뭐 1억이면 큰 돈인데. 그래서 아유 이상하다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혼자 할 걸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혼자 할 게 뭐 있어요 그거. 그러면 조금만 내라고 그 탑번호 일부분만 내라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대. 혼자 할 것만 넣고 가서 이름 써주고 그래야 된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망월이 사는데 그 망월이가 개발이 되면서 아주 거부가 됐더라고요. 빌딩이 몇 개가 있고 아주 큰 부자에 돈 몇 억은 뭐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안 받았지. 안 받았더니 나중에 사정을 해. 뭐 혼자 꿈에 여기다 뭘 하라고 했다고. 꿈에 하라고 했는데 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석등이 있어요. 석등. 그것도 그때 했던 저기 군의 화엄사에는 국번제 재보니까요, 1억 이상 들어야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소해서, 그때 몇천만 원 했을 거예요. 그거 하는데, 그럼 그거 혼자 하라고. 그 박재승이는 이름 써줬습니다. 그거 하나를, 그거 하고서, 그 이름이 있긴 있어요. 탑에는 여러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름을 안 넣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그 탑은 불국사를 해체하는데, 저 불국사 탑하고 똑같은 겁니다. 축소했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봉호사 신도가 17반으로 그 탑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봉은사가 그게 영험이 있어요. 뭘 하려고 생각만 해도 실주자가 나타나. 혼자 돈 다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내서 복을 지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건강으로 좋은 거예요. 아까 주식보다 저 종 얘기 됐습니다만, 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도 종을 하려고 이제 건선물 만들었더니 어떤 신도가 와서 혼자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대 이름을 써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 안 된다. 같이 해야지. 조그만 애랑 조그만 애 같대요. 그러면 이력을 혼자 내야 되니까 그 안에다 보이지 않는 데서 써주면 어떻겠냐고. 그거 할만하죠. 네. 보이지 않는 데는 쓰면 당신하고 나하고 거짓 부러오는 거 아니냐, 신도들한테. 그래서 거짓 부러오는 짓은 하고 싶지 않다. 그거 안 된다. 근데 그것도 돈 안 냈어. 그 신도분들이 다 17반 저 종은 이름 한 개도 없습니다. 그전 종. 거기엔 금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맞고 좋습니다. 그땐 저걸 또 종각에 맞춰서 한다고 종원하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종원을 저기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주자들이 부처님이 가만히 안 있어. 그냥 자꾸 불러와. 응? 이럴 수 있도록. 아마 여기 주신 뭐 한다면 잘 될 거야. 아프다, 근데. 보건사 어려운 일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잘 되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까 보살에게 지켜야 됩니다. 보살에게. 보살에게 안 지키면서는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적에 지키면서 하면은 모든 것이 이걸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될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건데 이제 너도 부처 나도 부처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죠?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그 너도 부처 나도 부처는 뭐래요? 저도 없잖아. 나도 부처인데 뭐 집에서 그냥 낮잠이나 자고 이러면 부처님이 나도 잘 듣던데. 근데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이라고 그러면 생사가 없는 노래를 알아야 된다. 낳지 않고 죽지 않는 노래를 알아야 돼. 부처님은 그걸 아셨거든.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어딘지 몰라요. 내가 난 몰라. 이 몸뚱이에서 보고 듣고 느낄 줄 알았는데 내가 어딘지 못 찾고 있거든요. 나를 몰라. 내 자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우주의 질을 깨달아야 되고, 또 부처님처럼 자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불쌍한 사람 보면은 애껴주지도 않고, 또 사랑해 줄 수도 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 일체 중생에게, 사람에게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일체 곤충에까지도 자비를 베풀어야 돼. 부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타행을 해야 됩니다. 남으로 해서 평생 살아야 돼. 남으로 해서 도와줘야 돼. 또 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는 못하면서 보살행 5개도 안 지키면서 무슨 부처라고 그래요. 보살도 못 되는데. 예.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개를 지키고 스님네들은 250개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5개가 아니에요. 스님네는 250개를 지켜야 돼요. 비구니는 348개를 지켜야 되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스님네들 잘 모셔야 됩니다. 애들 쓰고 있어요. 그냥 건성 사는 것 같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 지켜도 보살님들보다 훨씬 나아. 그런데도 보면 스님네들 우습게 봐. 지나가도 저 중은 시원치 않아. 아무리 시원치 않아도 보살님들은 나아요. 그렇게 알고 스님들 보면 존경해야 됩니다. 마비든지 250개 다 같이 지킵니까?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스님들 쪽에 250개를 받았기 때문에 언뜻언뜻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봉헌사 지면서 저 법당 무허가를 짓고 이쯤은 무허가를 짓 쪽에요. 계획을 지킨다고 시내에서 식당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빵집에서 빵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3천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너도 부처 나도 부처인데 뭐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내 식구분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서 뭐 너도 부처 나도 부처예요. 아닙니다. 단, 서가모님 부처님 마음이나 중생 우리의 마음이나 풀벌레의 마음이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건 부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고 안 변하고 극락에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단 작용만 변할 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도 부처 나도 부처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살 경계만 가도 괜찮지. 그러나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볼러지도 다 될 수 있어요. 어느 세월인가는 인연이 돼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듣고 배워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나와 같이 존경해라. 서가모니 부처님과 우리의 마음은 같으로되 깨닫지 못한 사람을 너도 부처 나도 부처면 만발되버립니다. 우리 보살이라는 칭호는 좀 소유해도 괜찮아요. 오계를 지키기 때문에. 그러나 오계를 안 지킨 사람은 그 소리 듣거든 나한테 하지 마세요 그래요. 난 오계도 안 지키는데 보살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보살이라는 소리 듣고 싶거든 오계를 잘 지키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을 부처님은 깨달은 뭘 깨달았냐? 자비 타령할 줄 알아야 돼. 우리 그냥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또 누가 시비한 사람도 있어. 왜 제중생 시리불성인데 왜 부처가 있냐고 그러는데 성품이 같다는 얘기지 부처라는 게 아닙니다. 부처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중생을 누가 만들어?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또 곤충은 우리가 소돼지 우리가 이런 부처라는 것이지 소돼지가 자기가 소돼지라고 안 그래요. 아 우리가 부처.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을 부처님은 그러자. 자비 이타행을 부처님이다. 그 우리가 중생이 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게 그런 것을 들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처님이 들려야거든 자비 이타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그래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될 수 있는 성품은 같으로되 부처님은 지금 아니다. 중생이다. 그건 무슨냐면 파도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으로 태어나든 곤충으로 태어나든 이 초목이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우주가 다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그냥 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했다 인연에 의해서 시켜진다. 그 말을 부처님 말씀인데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세법이 둘이 아니라는데 잘 안 믿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고 말하거든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우리 부처님 말씀을 깊게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너도 부처 나도 부처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글을 하나 써놓은 거 있어요. 불행불 승행승 인행이라고 쓴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너도 부처 나도 부처라고 그러는데 대안을 할 얘기는 안 돼. 다 그냥 자기만 옳다고 그러지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그 글을 써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불행불인 얘기는 부처님이면 부처님같이 행운하는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그러지 부처님같이 하지도 않은 사람은 부처님. 그 개도 부처 소도 부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개는 개고 소는 소야. 그러나 개 속에 들어가는 마음이나 소 속에 들어가는 마음이나 그 마음은 같으면 개가 먹었을 적에 물이 물이요 소가 먹어도 물이지 물이 변하지 않듯이 그 벌레 번호는 안 변하지 변하지 않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너도 부처 나도 부처한테 불행을 부처님같이 행을 해야 부처님이지 부처님같이 하지도 않으면서 부처님이라고 그러지 말자. 그럼 부처님같이 안 하면 뭐냐? 부처님같이 안 하면 중생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평생 동안에 자비이타행을 했기 때문에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경하지. 부처님 세상에 살아계실 적에 부처님같이 하다가 딸이 서면 그날부터 중생입니다. 부처가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언젠가는 중생도 될 수 있다. 다시 잘못하면은.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잘못한 일이 없죠. 그 생각을 탁 가지고 삼매에 드셔가지고 수행경진하니까 잘못에 빠지질 않습니다. 한번 그 좋은 길에 가면 빠지고 싶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님같이 행해서 제 부처님이고 부처님같이 행하지 않으면 중생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간이면 인간이 인간답게 안 살면 짐승과 같아요.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불 승행생 인행이라고 썼는데 스님은 스님답게 살아있습니다. 스님은 250개 직계의 스님이지 머리 깎고 승부 입었다고 스님은 아닙니다. 요즘 뭐 저 각자 스님들 많이 계시죠? 각자 스님들. 그러나 각자 스님들은 스님은 스님인 게 종교가 돼요. 네. 누군지 모르니까 잘못하면 안 되니까 도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 시간이라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든 스님이면 계를 지켰습니다. 스님도 기도할 때 계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성취합니다. 근데 계를 안 지키면서 기도하면 힘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스님들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행인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인위예제를 지켜야 돼요. 불자는 보살계를 지켜야 되고 또 평상 사람들은 인위예제를 지켜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남자가 술을 거나하게 먹고 전부터 오줌이나 하고 기특하게 전거나요. 그렇게 사람이라고 해요. 개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이걸 잘했는지 뭐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가 되려면 부처님까지 살아야 되고 스님은 스님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려면 인위예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평상시에 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도 부처 나도 부처님 얘기는 조금 삼가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 세상을 살아나는데 이제 극락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는 극락각에 나오는 돌아가신 분 다 극락각이고 위패 모시고 이제 천국에 지내고 그러는데 극락과 지옥이 자성 가운데 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딴 데 있는 거 서방정토에 있는 게 아니고 서방정토에 갔다가도 극락에 간이 닿으면 복을 닿으면 다시 사바세계에 온다고 그랬어요. 사바세계에는 전생, 금생, 미래세가 다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전생 가본 전생은 뭐 가본 일 있어요? 전생 전생 궁금하지 않아요? 또 미래세 극락이 어디가 있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 전생과 미래세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살는 건 전생인데 우리가 다 다시 살고 있잖아요. 응? 우리 부모님들은 전생이 궁금하실 건데 부모 살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 전생인 거거든요. 그 우린 금생을 살고 있을 적에 복을 지어야 극락을 간다는 건데 복을 어디서 줄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복을 지어지질 않습니다. 중생심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묻어 먹어야겠다. 극락과 지옥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부처의 말씀대로 오계를 지키면 그 극락 가는 길을 닦는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는 지옥과 극락은 항상 전생 금생 미래세에서 따져봤을 적에 다 사바세계 이대로가 우리는 극락이고 지옥이고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그 흡수되든지 그걸 풀어놓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게 지옥에 있는 거예요. 또 부처님처럼 자기 실천하면 극락에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기쁩니다. 괴로운 일 없으니까. 골 아픈 일 없어요. 스님들은 골이 잘 안 아픕니다. 난 1년 12년간 판피는 안 먹어요. 골이 안 아프니까. 골 아픈 일이 없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옥과 극락이 사바세계에 있다. 이 자리에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부처님처럼 사는 데 있어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쉬운 얘기를 하나 하려고 어디게 살아야 될 것이냐. 앞으로 지옥에 가기 싫고 극락에 가고 싶으면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자비실천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이런 법문을 하는데 산보금수족하고 사는 짐승가족도를 안아드리고
산에 짐승을 낳는 산 없습니다. 그죠? 다 길러줘. 또 산은 초목을 다 길러줍니다. 초목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 이파리 나는 꽃 흉어는 아주 정확하게 피꽃입니다. 태양빛을 따라가요, 꽃 흉어요. 어떤 풀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풀 한 톨이 뽑더라도 마음 뽑지 말라는 거예요. 뭐 생명이 똑같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잡초만 뽑아야지. 일 없이 우리가 그냥 각각 밟아서 낙지로 비일 그러면 못 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맞아요. 그 자리거든요. 산은 짐승 가족들을 다 놔드리고 초목을 다 길러주고 어떠한 사람이 산에더라도 나가라고 안 그럽니다. 다 받아들여줍니다. 그게 자리예요. 또 수마의 근원이 물은 고기와 걸개들을 어루만져주니 물이 고기인 내쫓는 물을 봤어요? 물은 어떠한 고기든 어떠한 곤충이든 다 길러줍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물은 아무리 더러워도 다 씻어줍니다. 더러워서 난 저 못 씻어 그런 소리 안 해요. 물은 그냥 누가 써도 다 쓰면서 씻어줍니다. 또 물 없이는 어떠한 생명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먹여줘야 돼. 이 나무도 죽은 것 같습니다만 이 물 다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했다고 안 그럽니다. 물이 언제 잘했다고 더 돈 달라고 그래요? 오직 우리 슬픔입니다. 또 산이 짐승과 여들 다 그렇게 길러줘도 잘했다고 안 그래요. 짐승들 보고 돈 달라고 안 그럽니다. 사는 것이 오직 배필 뿐이야. 그죠? 일월 거기서 하니 해와단이 머물러 자기 일만 하니 해가 24시간 중생을 위해서 비춰주는 게 아니라 오직 줄 뿐이야. 해는 우리 별 없이 못 삽니다. 태양빛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줄 뿐이야.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 기운을 보내거든요. 해와단이 머물러 자기 일만 하는데 잘했다고 돈 달라는 거 봤어요? 오직 요금은 다 비춰줄 뿐입니다. 그래서 산과 같이 물과 같이 해와 달과 같이 살면 바로 그런 분이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못 살면 부처님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살면 다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 자연스러운 다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그 네 가지는 하나만 기억하고서 하나. 난 오늘서부터 산과 같이 살아야 된다든지, 난 물과 같이 살아야 된다든지, 해와 같이 살아야 된다든지, 달과 같이 살고 하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일을 하다가도 아유 내가 해와 같이 살 텐데 이 나쁜 일 하면 되겠나, 또 남한테 욕을 하다가 아유 해와 같이 살아야 될 텐데 욕을 하면 되겠나, 흠칠리면 굉장히 안 되겠다. 5개를 잘 지켜준다. 한 가지만 지키면 지킬 수 있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한 가지 지키는 것이 늘 간직하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보면 뭐 말들에 소용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라도 또 기억하는 게 남아야지. 그러니까 봉원사 신도들을 가끔 어디서 만나면 내가 여기서 젊었을 때 보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다 했던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고맙고 또 기억을 해야 돼갖고 보면 들었으면. 그러니까 오늘 제일 쉬운 것은 너도 부처 나도 부처님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부처님 같이 못 사니까 앞으로 부처님은 될 수 있다. 뭘 해야 되냐? 한 가지를 지켜야 돼. 산과 같이 물과 같이 해와 달과 같이 지키면 그분을 부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애는 부처님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행자로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앞으로 봉사는 이게 아주 영업노량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보살님들이 이렇게 애써 추운 날 더운 날 와서 기도하니 만큼 이루어지는데 꼭 오늘서부터는 기도할 적에 계를 지키면서 하세요. 그래야 힘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108배 해도 힘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뭐라니? 이루어지는 기도 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